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포화 상태에 이른 제주 하수 처리장을 증설하기 위한 현대화 사업이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습니다. 공사 입찰이 두 차례나 유찰됐지만 확실한 대책이 없어서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데다 자칫하면 제주도가 손해를 볼 것이라는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 하수 처리장의 하루 처리 용량을 현재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고 시설을 지하화하는 현대화 사업. 오는 2025년까지 사업비 3,900억 원을 들여 하수 처리 시설을 완공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건설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올해 두 차례나 입찰이 진행됐지만 응찰 업체가 없어 모두 유찰됐습니다. 완공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하수 처리 대란이 불가피한데도 제주도가 확실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도의회 행정사무 감사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제주도 전부 다 올수돕이고 환경 파괴되고 오염되고 큰 문제예요.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확실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입찰자를 제한하는 등 일부 내용을 변경해 새로 공고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단 주가가 저희하고 지금 같이 협의할 계획이 있고 곧 조만간에 하여튼 11월 초중에는 이달 말이나 11월 초중에는 신규 공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환경공단에게 맡긴 현대화 사업 입찰 공고가 불공정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제주도가 공단 측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가 90억 원이나 되는데 공사가 지연될 경우 수수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털기가 잘못되든 뭐든 무응찰하든 아무 하자가 없어요. 시간만 지나면 수수료만 올라가고 이런 계약이었어, 이런 계약이. 3,9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이 겨우 4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조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동부 하수 처리장 증설 공사가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증설 공사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착공을 한달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민들은 제주시 삼화지구에서 발생한 하수와 제주환경순환센터 침출수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하고 있는데, 제주도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론을 내릴 계획입니다. 제주도 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어제 하루 총파업에 돌입하면서 일부 학교의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이 중단돼 차질을 빚었습니다. 노조 측은 교육청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지 않으면 2차 파업도 할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박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한 중학교 점심시간, 급식실에 온 학생들에게 밥과 반찬 대신 빵과 핫도그를 나눠줍니다. 이 학교 조리실무원 9명 가운데 8명이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도내 공립학교 166곳 중 39곳에서 급식이 중단돼 빵을 제공하거나 단축 수업을 했고 도시락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가끔가다 한 번씩은 이렇게 먹을 순 있지만 그래도 밥이 좀더 맛있는 것 같아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을 위한 돌봄 교실은 텅 비었습니다.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이 100여 명이나 되지만 전담사 4명 모두 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도내 방과 후 실시되는 돌봄 교실 12곳도 이처럼 운영이 중단되거나 운영 시간이 단축됐습니다. 예산 충분해도 차별은 나몰라. 제주도 교육청 비판한다. 파업에 참여한 급식 조리원과 돌봄 교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22%인 400여 명. 이들은 기본급 9% 인상과 근속수당 인상, 돌봄 교사 전일제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육청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며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임금은 택도 없이 점점 일을 하면 할수록 벌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 10년 차 기준으로 했을 때도 정규직 대비 60%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임금이. 제주도 사항만을 저희들이 들어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고 예산 재정 부분도 투입을 어떻게 해야 될 건지가 지금 문제이지만 저희들은 코로나19로 해서 교육력 회복 쪽으로 예산이 집중되어 있어서
교육청은 오는 28일 다시 교섭을 벌여 다음 달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가 커 2차 파업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비대면 온라인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도 인기를 끌면서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기는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중고 김치냉장고를 팔겠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김치냉장고가 필요했던 A씨가 채팅으로 구매 의사를 밝히자 판매자는 30만 원을 계좌로 먼저 보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계좌로 30만 원을 입금하자 곧바로 연락이 끊겼고 설마하며 기다리는 사이 판매자가 문제가 있어 이용을 중지시켰다는 공지글이 올라왔습니다. 빨리 그 사람들보다 빨리 재빨리 획득하고 싶다는 마음에 작은 그러니까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제주도 인근에서 벌어지는 거래이기 때문에 맺었던 게 저희 어떤 실수가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돈만 받고 연락을 끊은 판매자를 찾기는 쉽지 않은 상황. 당근마켓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만나 거래하는 시스템이어서 신원 확인이나 결제 대금 예치 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제주 지역에서 발생한 인터넷 사기로 신고한 건수는 2,112건으로 재작년보다 갑절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을 이용하는 조직적인 사기가 대부분이라며 반드시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한 뒤 돈을 주라고 조언했습니다. 직접 만나서 물건을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금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안전결제를 이용하거나 사이버캅 앱에서 그 해당 계좌번호나 전화번호에 대해서 사기 신고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은 피해 금액이 적더라도 반드시 신고해 사기범들이 사용한 계좌나 전화번호를 알려야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경남교육청이 휴일 없이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근무자들은 노동 환경이 더 나빠질 것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경남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잇따라 문을 연 마산지혜의 바다와 김해지혜의 바다. 월요일 하루는 문을 닫는 다른 공공도서관들과 달리 두 곳은 월요일도 운영합니다. 책과 관련된 다양한 행사와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하루 방문객이 3천 명에 달할 만큼 인기입니다. 경남교육청은 독서 활성화를 위해 휴일 없는 도서관을 더 늘리기로 하고 도내 28개 공공도서관 가운데 직속도서관 한 곳을 대상으로 내년부터 시범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교육청이 그 독서율이 전국에 비해서 굉장히 낮습니다.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경남의 독서율을 끌어올릴까 하는 그런 부분이 고민이 있습니다. 하지만 도서관 근무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지금도 잦은 주말 근무와 야간 근무로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쉽지 않은데 인력 충원 없이 휴일마저 없애면 업무량이 지나치게 많아진다는 겁니다. 이제 월요일 날 하루 휴무하고 있을 때는 오늘은 내가 온전하게 쉴 수 있는 날인 거예요. 도서관에서 전화 걸려올 염려도 없고. 그런데 그 하루마저 내줘야 한다는 게 심적인 부담이 큰 거죠. 경남교육노조는 도서관 근무자들의 반대에도 도교육청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인력 충원을 계속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고 하라면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추진을 되고 있다는 것에 우리가 분노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아직 검토 단계일 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계획은 없다면서 내년 초 TF팀을 구성해서 도서관 직원들의 근무 조건 개선 방안을 포함한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오늘 아침도 어제만큼 쌀쌀하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아침 기온이 14도 선에서 시작하고 있는데요. 산지에는 0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리가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오르면서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평년 기온을 밑돌면서 쌀쌀하겠는데요. 아침에 나오실 때 따뜻한 겉옷 챙겨 입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추위의 원인인 차고 건조한 공기가 가라앉으면서 우리나라 주변으로 고기압이 발달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한편 제주도는 동풍의 영향으로 이렇게 구름대가 발달하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흐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 낀 가운데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현재 기온 제주 북부와 남부지역 14도, 동부지역은 1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오늘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18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도서지역도 구름 낀 날씨를 보이겠고요. 어제와 비슷하게 쌀쌀하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인 모레까지 아침 추위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제주도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어 공모전의 대상작이 표절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올해 대상으로 선정된 산문작품과 비슷한 글이 대학생 리포트를 제공해주는 유료 사이트에 있다는 제보를 받고 조사한 결과 표절 의혹이 있어 재심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해 제주국제사진공모전 대상작품이 합성으로 판정돼 수상이 취소됐습니다. 국무조정실이 2017년부터 제주 제2공항을 범정부 차원의 관리가 필요한 갈등 과제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진규 정의당 의원이 밝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이 현재 집중관리하는 갈등 과제 27개 가운데 제주 제2공항이 포함됐습니다. 배진규 의원은 갈등 과제로 선정되면 국무총리실이 직접 협의나 조정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갈등 중재에 나서게 되지만 제주 제2공항은 총리실이 직접 갈등 중재에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한 진료비가 크게 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민이 제주 밖에서 사용한 진료비는 2016년 1,323억 원에서 2019년에는 1,935억 원으로 46% 증가했습니다. 도종환 의원은 제주대 병원이 상급 종합병원으로 지정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문제라며 2024년에 새로 상급 종합병원을 지정하는 시점에 지정받을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의 올해 사학기관 경영평가에서 제주중앙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천마학원이 1위, 신성여자중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신성학원이 2위를 차지했습니다. 교육청은 천마학원이 법정 부담금과 교원 인사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학기관 경영평가는 공공성 강화를 위해 격년제로 실시됩니다. 서귀포시는 온라인으로 비상품 감귤 1.6톤을 유통하려던 감귤 선과장 4곳을 적발했습니다. 또 해당 인터넷 출하 경로를 추적해 규격보다 큰 대과를 유통하려던 출하처도 적발했습니다. 서귀포시는 해당 감귤을 전량 폐기했고 같은 행위가 반복되면 해당 선과장을 품질검사원에서 해촉해 출하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가 2023년 UN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아랍에미리트 연합이 2023년 총회는 아랍에미리트가, 2028년 총회는 우리나라가 개최하도록 서로 지지하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겁니다. 제주도는 지난 4월부터 2023년 총회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 운동을 시작하고 유치위원회도 구성했는데 2028년 유치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3년에 서귀포시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고태호 제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서귀포시의 고령 인구는 연평균 4%씩 증가하고 있어 인구 소멸 위험 지수는 올해 주의 단계인 0.53에서 2023년에는 위험 기준인 0.47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 구도심과 동부 읍면 지역에 정착주민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노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